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당 제17기 S24배 고교동문전 16강전 보내드립니다. 윤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16강전 마지막 경기 검정고시팀이 출전합니다. 정기 우승팀이기도 한데요. 상대는 용산고등학교입니다. 네. 검정고시팀은 그 우승후보답게 네. 32강전에서 강팀 경신고에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진출했고요. 용산고는 이제 16강 진출도 정말 오랜만인데 네. 10년 만에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레는 마음으로 출전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 보고 오시죠. 제17기 S24배 고교 동문전 본선은 32강부터 시작했습니다. 1국과 3국은 3일 릴레이 바둑, 2국은 2대2 연기 바둑으로 펼쳐집니다. 대국 규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고요.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지 공제, 2분 미만은 10지 공제,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패를 당합니다. 네, 우승 상금 500만 원, 준우승 상금 300만 원입니다. 이제 16강도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 경기에서는 설린 인터넷고가 대구 개성고를 꺾었어요. 네, 대구 개성고가 상당히 그 강한 전력이거든요. 예. 신흥 강팀으로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 그 우승 경험이 있는 설린 인터넷고가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합류했습니다. 네, 자 이제 16강 8경기만 남겨놓고 있고요. 용산고는 예선을 뚫고 올라왔고 검정고시는 전기 우승팀으로 시드를 받았었습니다. 네, 매주 목금토일 밤 11시에 찾아갑니다. 최고의 장면 직접 촬영하셔서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응모해 주시면 선물 준비해드립니다. 자, 용산고가 오랜만에 16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검정고시가 좀 앞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정고시 팀이 정말 그 상당히 안정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산고의 고전이 예상이 되는데 전력에서 열사인 용산고로서는 지금 전력에서 앞선 그 검정고시를 이기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팀들의 견제를 받고 있는 검정고시 팀인데요. 과연 어떤 팀이 8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대국장에서 선수들 만나보시죠. 제17기 S24배 고교동문전 16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8강에 어떤 팀이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16강 8경기 1국입니다. 용산고 대 검정고시의 대결. 용산고 오더를 잘 짜야 할 것 같고 검정고시는 실력을 믿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6강 1국의 초장을 맡은 최한기 선수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자라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최한기 선수는 이제 기풍은 실력이고요. 그리고 본인 바둑의 장점으로는 경험이 많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경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좀 어이없는 네. 좀 착각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장은 좀 하루 적어주셨네요. 검정고시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영남 선수입니다. 네, 이영남 선수는 검정고시 팀의 에이스죠. 네. 근데 에이스인데 보통 에이스 선수들이 중반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죠. 이영남 선수는 항상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나와서 이제 기선제압을 그동안 쭉 해주고 있는데 이영남 선수가 또 이번 16강전에서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상당히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종이 아닌 초반에 나온다는 건 일단 속기로 밀고 가겠다는 뜻일까요? 네, 이영남 선수 워낙 또 속기고요. 네. 네, 초반에 확실히 또 기선 제압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긴 대기 시간을 마치고 대국이 시작됐고요. 자, 용산고등학교 대 검정고시의 1국입니다. 오더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 검정고시 팀은 이영남, 문영근, 이호영. 역시 에이스인 이영남 선수. 그리고 재학생 출신인 이호영 선수. 지금 1국을 확실히
치고 가겠다는 검정고시의 그 의지가 보입니다. 네. 검정고시 팀은 뭐 그러니까 워낙 그 선수층이 두텁고요. 예. 강한 전력이기 때문에 뭐 어느 누가 나오더라도 약한 전력은 아니지만 네. 뭐 지금 에이스 이영남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잡겠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겠고요. 용산구는 주전 선수들이 지금 강병두, 이석기, 박정호 이 지금 이 세 선수가 지금 1국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만큼 용산구로서는 1국보다는 2, 3국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 지금 1국의 오더만 놓고 본다면은 검정고시 팀이 조금 앞선다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검정고시 팀은 꼭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용산구는 정면 승부보다는 조금 승부를 피해서 2, 3국에 좀 승부를 거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용산구가 좀 괜찮은 전략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차피 2, 3국에 중점을 둘 것이라면 이 정도면 오히려 검정구의 힘을 많이 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예, 그러니까 볼 수 있겠습니다. 용산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면 승부를 했을 때 좀 승산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1국에서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2, 3국에 승부를 거는 특히 뭐 2국 폐허대국은 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괜찮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뭐 검정고시가 꼭 1국을 잡는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또 김이 셀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사실 모든 게 그러니까 오더가 유리하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예. 사실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은 검정고시 팀이 조금이나마 좀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용산구도 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초반에 지금 이 두 칸 띈수 아주 좋은 행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곳은 뭐 한 칸 뛴다든지 아니면 날일자 하는 수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날일자 하는 수는 사실 좋은 행마는 아니에요. 예, 지금 날일자를 하게 되면 흙에 예, 날일자를 하게 되면 흙이 좀 압박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수는 그 다음 수를 생각한 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붙여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붙여가는 수가 선수라고 본다면은 이 날일자 있는 것보다는 이곳에 돌이 있고 붙이는 행마 지금 좋은 형태를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영남 선수가 이 젖혀 주는 수는 백에게 흐름을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늘어두는 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최학기 선수가 잘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흙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백은 계속 갈 수가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교환을 해야 되고요. 그걸 한 번 더 밀어가네요. 지금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네. 지금 끊어가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밀어가기보다는 뭐 한 칸을 뛴다든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뒤를 밀어주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계속 밀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네. 손을 뺐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백이 날일자를 하고 이제 흙이 꼬부리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젖힙니까? 젖혀가는 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백이 늘어가는 것은 흙에 계속 밀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흙이 끊고 뭐 는다든지 뭔가 흙이 이쪽을 는다든지 뭔가 이 백에 대한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백의 형태가 상당히 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공격당하지 않은 돌이기 때문에 지금은 젖혀서 반발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이 밀어가는 수도 흙이 젖혀가면은 한 점을 잡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돌이 부딪힙니다. 지금까지는 최한기 선수가 검정고시 팀의 에이스 이영남 선수를 상대로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고요. 예, 전혀 지금 밀리질 않고 있고요. 지금 초반에 흐름만 놓고 보면은 뭔가 검정고시 팀의 이영남 선수가 힘으로 상대를 좀 압도하려는가
그런 모습이 조금 느껴지는데 네. 최한기 선수가 전혀 밀리질 않고 지금 좋은 바둑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이현란 선수가 조금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지만 당연히 출전을 했을 땐 승부욕이 있고 내가 이 선수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현란 선수는 네. 그 팀의 에이스잖아요. 그런 자신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초반에 상대를 상당히 압도해서 좀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네. 생각대로 잘 안 풀린다. 예, 지금 최한기 선수가 너무 잘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더 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한기 선수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 두는데 마지막 수가 들여다봤는데 왜 이곳을 바로 응수를 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해줬어요. 예, 지금 이게 날짜니까 그래프가 흑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 이유는 흑이 쪽을 밀어가면 백이 대응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백이 쪽을 잇고 흑이 끊고 젖혀가더라도 흑이 곳을 두게 되면 지금 실전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밀어가면 백의 공수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변이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백이 젖혀가고요. 문제는 흑이 이쪽을 끊어왔을 때 백이 이쪽을 늘게 되면 흑이 이쪽을 끊어서 백의 다음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쪽 단수 치는 것은 한 점이 문제가 아니군요. 역점이 잡히고요. 네. 그렇다고 이쪽을 두는 것도 흑이 밀어가게 되면 백의 공수가 곤란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흑이 들여다봤을 때 백이 음수를 하지 않고 이곳 날일자한 것은 여기서 대응이 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것은 좀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막는 것은 이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형태도 좀 당했다는 판단에서 좀 더 능률적으로 날일자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면 이 흑이 밀어왔을 때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흑이 밀고 보니까 백의 공수가 곤란하거든요. 좀 빠른 선택이긴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해설을 하다 보면 묘한 징크스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칭찬을 하거나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면 그러면 그때가... 꼭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영남 선수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바둑 두는 모습 보면 상당히 속깊어요. 속깊하고 지금 검정고시 팀이 또 정기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자신감이 많이 넘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검정고시 팀이 32강전에서 강팀 경신고를 그것도 2대0으로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검정고시 팀의 기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이영남 선수는 들여다보고 나서 백이 받질 않고 나서는 감이 딱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무조건 득점을 하겠다. 예. 사실 이 승부를 하다 보면 이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뭔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감을 딱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지금 얘기하셨지만 이영남 선수가 그걸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 난관을 최한기 선수가 어떻게 파헤쳐 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검정고시 팀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팀이 그 동문이 200만 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년 대회가 그러니까 새로운 대회가 열릴 때마다 전력이 점점 더 강해졌고요. 특히 전년도부터 연구생 출신인 김영민 선수 그리고 또 이런 이호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잘해주면서 정기 대회에서 이제 우승도 차지했고요. 이번 대회에서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도 했지만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면 훌륭한 선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이제는 뭐 더 전력 보강을 안 해서 충분히 우승 후보로 손색 없는 네. 전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치이긴 했는데 안 해서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주변에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백이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쪽 단수가 선수, 지금 뭐 이쪽을 치중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뒷맛은 좀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건 살았습니다.
아, 궁도가 객이 나옵니다. 이렇게만 두더라도 살아 있어요. 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급소가 보이긴 하는데 아, 오. 살려줍니다. 이 정도라면은 백이 잘 살았습니다. 백이 최대한 크게 살았고요. 근데 흙이 이쪽을 붙인 수로는 먼저 치중을 했어야죠. 아, 근데 치중해서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네요. 아, 안형이 좀 넓었을까요? 예, 예. 아, 이영남 선수의 타겟은 상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중앙 공격을 하기 위해서 붙였는데 이것은 백도 이어서 두면 됩니다. 이어서 두면 생각보다 백돌이 탄력이 있어요. 붙여오더라도 이곳을 두고 이곳 단수 치면 뒤로 쳐서 충분히 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흙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끊어지는 약점입니다. 지금 축은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곳의 백돌이 조금 안정이 된다면 이곳과 이곳의 백돌이 안정이 된다면 끊어서 반격하는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차이가 많이 좁혀졌어요. 사실 흙이 이곳을 이렇게 빈 생각했는데 이곳을 두었다면 이 백은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돌을 살려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좁혀진 거예요. 네. 근데 이영남 선수도 지금 상당히 좀 서두르는 모습이에요. 그럼 경솔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영남 선수의 단점으로 본다면은 경솔함입니다. 그러니까 속기로 두는 선수들이 이런 착각이라든지 좀 경솔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영남 선수의 좀 약점인 것 같아요. 잡진 못해도 가둬서 외세를 쌓을 수 있으면 또 만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네, 지금 백원 지고 치받고 이곳 늘게 되면 한 점을 잡아서 두 집 내고 살 수가 있거든요. 네, 이영남 선수가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데 상변의 백을 살려준 것에 대한 좀 자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살기는 좀 억울할까요? 살아야죠, 근데. 지금 흙이 네. 이곳 단수 치게 된다면 이 백 전체에 생사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백은 지금 사는 것과 이곳 붙이는 수, 그러니까 이곳에 좀 뒷맛을 있는지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백이 이곳에서 사는 것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고요. 이곳을 붙여서 이곳을 돌파할 수 있다면 집으로 이득을 보고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수를 생각하다가 그냥 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백은 상변에서 살고요. 중앙에서도 큰 공격 받지 않고 백이 살았기 때문에 백은 뭐 불만이 없는 진행이고요. 네.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백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에서 집을 최대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흙이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우병과 우상기 쪽에 흙의 큰 집이 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백이 붙여서 두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왜 먼저 하는 이유는 흙이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 교환이 된다면 더 이상 뒷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환이 오기 전에 이 교환이 된다면 뒷맛이 좀 남아있다는 것이죠. 뭐 당장 수는 안 되겠지만 예. 이 교환이 뭐 백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교환은 아픈데요. 예, 이영남 선수가 날카롭게 네. 그 교환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남 선수 그곳이 조금 약점이 남아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좌상귀에 흑돌이 하나 움직여져 있는데요. 곧 선수 교체가 되기 네, 때문에 10초. 그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3, 4, 5, 6, 7, 8, 9, 10 초반 형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최한기 선수가 좀 위험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상변과 중앙을 잘 살았고요. 이제는 흑과 백의 중앙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중장 선수 만나보시죠.
고교동문전 16강전 8경기입니다. 1국 진행되고 있고요. 용산고등학교 대 검정고시의 대결입니다. 현재까지 형세는 검정고시가 약간 앞서 있습니다. 용산고등학교의 중장입니다. 노한성 선수 출전합니다. 예, 노한성 선수는 즐겁게 되겠다는 참가 성원을 밝혔고요. 인터넷 기력은 8단이십니다. 그리고 연세대 재학 중에 또 대표 선수로 또 활약한 경력을 네. 가지고 있네요. 좀 예술하시는 분 같아요, 느낌이. 자, 검정고시의 중장입니다. 문영근 선수고요. 역시 온라인 기력은 노한성 선수와 같습니다. 네, 참고 또 참자 라고 적어주셨는데 문영근 선수는 인공지능 연구량은 하고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프로기사는 이세돌, 신진서 상당히 그 공격적인 기풍의 선수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 바둑의 장점으로는 기세를 중시하고 단점으로는 멘탈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적어주셨네요. 지금은 이제 뭐 검정고시 팀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바둑을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산고등학교와 검정고시의 1국 중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반전입니다. 검정고시가 뭐 형세도 그렇고 시간도 여유 있습니다. 계속 쫓아갑니다. 예. 일단 흑은 이제 공격을 하면서 흑의 약점인 이 중앙 쪽에 끊어지는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점에 대한 보강도 겸하고 있습니다. 공격에 또 최선의 방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한 칸 뛰게 되면서 이 백 전체도 아직 완벽하지가 않은데 일단 큰 자리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이곳입니다. 네. 이곳을 두게 된다면 집으로도 크고 백돌에 대한 안정도 되고 상당히 좋은 자리고요. 역으로 흑이 이곳을 오게 된다면 너무나 빛나는 한 수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멀리서 걸쳤는데요. 글쎄요. 뭐 이렇게 압박하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지금은 흑이 좀 더 공격적으로 둔다면 이렇게 씌워가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낮게 걸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곳을 양분을 해놓게 되면 사실 이 백돌의 수습이 시급하거든요. 그러면 흑이 공격의 주도권을 잡고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영근 선수는 좀 수비적인 선택을 했네요. 그렇게 된다면 백은 뭐 이런 식으로 두 칸 전개해서 쉽게 안정을 할 수가 있고요. 낮게 벌리고 싶기도 할 것 같은데 다시 갈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일반적인 진행이라면 네. 지금 얘기해 주셨던 대로 낮게 두는 것이 집으로 이득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쪽을 말씀드린 것은 낮게 갔을 때는 흙이 뭐 이쪽을 어깨 짚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백을 양분하게 되면 이곳 백돌에 대한 수습을 백돌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백돌을 의식해서 좀 높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네, 지금 이곳이 흙도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예. 근데 지금 흙이 이곳을 두니까 그래프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뒷맛이 생겼다는 뜻일까요? 네. 그것은 아마도 네. 백이 이곳이 유력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백돌이 있게 되면은 백이 이쪽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귀 쪽을 밀고 들어가서 지금 귀에서 수를 내는 수단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노한성 선수는 후속 수단을 어떤 수를 보여줄지. 블루 스팟은 바로 움직이는 수입니다. 저는 사실 이곳을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런 식으로 둬서 이쪽을 늘거나 미는 뒷맛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은 바로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수는 이건 예상 범위를 넘어갔는데요. 조금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이 이쪽을 끊어왔을 때는 이 흙에 대한 공격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격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약한 돌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사실 이 백돌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섣부른 공격으로 인해서 이 중앙 쪽 처리가 더 시급해졌기 때문에 백은 지금 이 우변 쪽을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수도 그냥 늘어야죠. 지금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활용이 되더라도 백은 한 수 더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 거라면 그냥 늘고 흑에게 보강을 강요한 다음에 이 흑에 대한 압박을 한다든지 중앙을 두는 것이 실전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회돌이를 치면 기분은 좋긴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은 냈는데 네. 실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인공지능이 가리킨 블루스팟은 우상 기술을 내는 것이었고 수비적으로 둔다면 그래도 우변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다른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이곳이 블루스팟입니다. 예. 근데 노한성 선수는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네요. 그렇네요. 예. 근데 이 수가 일반적인 감각이에요. 예.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곳을 밀고 들어가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흑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 일단 문영근 선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렇게 뒷문이 열려 있는 곳에 미끄러져 들어오면 좀 많이 거슬리긴 하거든요. 좀 기분 나쁩니다. 네. 막상 실전에서 네. 이런 수를 당하게 되면 아주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 쪽에 그 인공지능이 추정한 대로 이쪽을 밀고 가기만 하더라도 좀 수가 나는 형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젖혀서 이 백안점을 제압한다면 이 우상기 흑의 실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리로는 흑이 좀 당한 듯 보이지만 이 정도로 흑이 충분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수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뒷만 나쁜 수예요. 지금 백이 이곳을 지킨 다음에 또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지금 바로 움직였습니다. 막 끊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수는 네. 흙이 젖혔을 때요. 끊어가는 것은 한 점이 잡혀서 백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돌려쳐서 넘어가는 좀 이득을 보는 수는 있지만 이것은 뭐 큰 수는 아닙니다. 끝내기 정도만 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백이 이곳을 먼저 교환을 하고 끊어가는 것은 흙이 느는 수가 있어서 이 백은 흑에게 잡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이 붙여간 수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노한성 선수의 그 대국하는 이 착점의 자세가 조금 특이하네요. 네. 일단 검지와 중지로 잡지 않고 있죠. 그렇죠. 아마도 어릴 때 그 습관이 네. 그러니까 예전의 습관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대국하는 모습만 착점하는 자세만 보면은 이 기량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인지 대충은 알 수 있거든요. 보통 고수들은 저렇게 잘 두질 않습니다. 네. 지금 이 붙여둔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면 이곳 뒷맛이 조금 남아있던 곳이었는데 아쉬운 그런 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흑도 편해졌어요. 백이 이곳 교환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곳 큰 자리 이곳이 왜 좋으냐면 집으로도 크지만 이곳을 둠으로 인해서 이 흙에 대한 안정이 됐고요. 지금 백은 이 흙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곳을 끊어갔는데 이제 이 끊어간 수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흙이 안정됐기 때문에 뭐 이런 곳을 교환시키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네. 중앙 쪽 하중앙 백에 대한 공격을 흙은 노릴 수도 있습니다. 좌변을 뛰어들어서 실리로 완전히 앞서겠다는 뜻을 보입니다. 네. 문영근 선수가 지금까지 대구하는 모습 보니까 좀 서두르질 않으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형세를 좀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문영근 선수가 본인 바둑의 장점으로 기세를 중시한다고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조금 전투적인 그런 기풍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흑이 공격적으로 둘 수도 있는 장면에서 공격적인 수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수를 계속해서 두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형세를 유리하게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적어준 기풍과 장단점을 보면 막 달리다가 삐끗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사실 이 기세를 중시하다가 자칫 또 상대에게 역습을 당해서 좀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환선 선수가 이것을 붙여놓고 손을 뺐어요.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지금 짐작할 수가 없네요. 네, 바쁘게 움직이곤 있는데 네. 좀처럼 따라잡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중앙도 급할 것 같고요. 막상 이제 붙여서 네. 두고 보니까 여기가 급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마음이 바뀔 예, 때가 그러니까 있죠. 이것을 느는 수가 100% 선수라면 이 견해를 하겠지만 흙이 손을 빼서 이 좌기 쪽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겁나서 노환 선수가 아마 손을 돌린 것 같습니다. 네, 노환 선수는 이 대고 가는 착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바둑 두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침착한 중반전 5분 남았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 같아요. 네. 불리하지만 평온하게 네.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둑이 불리하게 되면은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실 지금 확정가만 놓고 보면은 백도 크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흙이 두터운 곳이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백은 집이 늘어날 곳이 없는 반면에 흙은 조금씩 집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12집 정도의 차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국자인 노환선 선수는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흙은 이었네요. 반대쪽에 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두텁게 처리한다면 네.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두기는 왠지 싫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을 이어두어야지만 이 우변 쪽 백에 대한 공격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을 좀 안정시켜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조금 손해지만 두텁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중앙 쪽이 백이 좀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도 괜찮습니다. 혹시 우변과 갈라질 걸 대비하는 그렇죠. 거군요. 예. 사실 흙이 뭐 이런 곳이 다 선수지 않습니까? 들여다보고 네. 이런 곳이 다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흙이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해온다면 백의 수습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노환 선수가 제가 추천하는 선수를 지금 두 번이나 뒀어요. 우변에 2선으로 또 그렇고요. 네, 네. 두 번을 뒀는데 지금 전체적인 형세는 지금 많이 불리합니다. 네. 네. 그래도 지금 둔 곳은 실수는 아닌 거죠. 잘 그렇죠. 찾아간 거죠. 예, 예. 네, 지금 이제 백이 날일자를 해서 백의 이 넓은 곳을 지켜두었고요. 지금 이제 흑 입장에서는 이제 큰 자리가 일단 이곳은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곳을 두지 않았을 때는 백이 굳자하고 네, 이런 식의 그 압박하는 것이 거의 선수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곳이 거의 선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곳 들여다보는 수도 선수고 이런 곳에 예, 눌러서 압박하고 또 이곳도 들여다보고 이곳이 다 선수기 때문에 네. 백도 보강이 필요한 자리예요. 근데 지금 형세가 네. 예, 흑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이 두툼을 계산한 이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영근 선수가 조금 방심하게 되면은 이 차이는 빠르게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끝내기를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10집의 차이는 금방 좁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교동문전에서 10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방이에요, 한 방. 네. 예. 네, 지금 날짜를 했고요. 문영근 선수가 뒤늦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격을 좀 먼저 했다면 백이 상당히 좀 곤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백을 공격해서 이 바둑을 좀 흐름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격을 해서 좀 쉽게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흙이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도 내밀 겸 두텁게 두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착점은 문영근 선수가 계속해서 좀 안정된 수만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형세도 뭐 지금 10집 정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흙의 확실한 우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이 바둑을 좀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조만이는 10초 하나, 둘, 셋, 넷. 자, 몇 초를 남겨두고 마지막 착수를 합니다. 자, 검정고시 팀 이영남 선수가 약 5집 정도 벌려놨고 문영근 선수가 뒤를 이어서 더 차이를 벌려놓게 됐는데요. 자, 용산고등학교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시간도 여유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1국 종장 선수 만나보시죠. 과연 용산고등학교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차이는 약 10집입니다. 아니면 이대로 1구 검정고시가 가져갈지. 네, 용산고등학교의 1국 마지막 선수입니다. 정재우 선수 나왔습니다. 네, 정재우 선수는 그 연구생 출신이에요. 예. 그러나 연구생을 그 오랜 기간 하지 않았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연구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1국에 나온 이 세 명의 선수 중에서는 뭐 가장 에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풍은 실력이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좀 무난하게 둔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수비기가 좀 약하다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검정고시의 젊은 선수죠. 이호영 선수 나왔습니다. 네, 이호영 선수. 지금 검정고시 팀에서 또 가장 믿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호영 선수가 너무나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이호영 선수 바둑대회 입상 내용을 보게 되면은 수원 시장대 대학생도 또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고, 장점으로는 끈질기다. 네. 또 단점으로는 급발진이라고 적어주었는데 제가 볼 때는 급발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겸손하게 적어줬군요. 네, 그만큼 이호영 선수가 안정적으로 그동안은 두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변 사활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네. 지금 정재호 선수가 지금 이 불리한 흐름을 반전시킬 네. 수 있을지. 근데 차이가 지금 너무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흙이 역으로 들어왔어요. 네. 지금 백이 열본 곳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흙은 전체적으로 너무나 두텁고 백은 열본 곳이 많기 때문에 흙은 이득 볼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러납니다. 그건 아닌데요. 지금 백이 바둑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은 버텨야 돼요.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백이 둔다면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요. 흙이 막을 때 그때 이곳을 막는 것이 차선책이고 최강은 이 호구 치는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호구 치는 수는 좀 무리라고 판단한다면 최소한 이곳 하나 젖혀서 교환시키고 막았어야 됩니다. 귀를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네. 많이 눌렸고요. 네, 이호영 선수가 뭐 알기 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토실에서 지금의 형세가 지금 뭐 어느 정도 유리하다 그런 이제 판단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호영 선수가 뭐 무리하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정재우 선수로서는 뭔가 지금 불리한 흐름을 반전시키려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변화를 일으킬 곳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계속 판이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판이 다 정리가 돼 버렸어요. 이제는 뭐 장끝내기만 남아 있고 흙은 너무나 두텁습니다. 그리고 집 차이가 지금 한 14집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네, 역전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오히려 정재우 선수를 종반이 아니라 좀 중반에 투입을 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정재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생 생활을 했지만 연구생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그러니까 연구생 생활도 좀 짧게 했고요. 그리고 연구생 생활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바둑을 아예 좀 두질 않았다고 그래요. 매진하지 않았다면 이제 기력이 거기서 멈췄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본인 말로는 좀 예전 같은 그런 기량이 잘 나오지 않는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지금 바둑은 실력 발휘할 만한 곳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 용산구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정재호 같은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 수도 집으로는 큰 곳은 아니지만 지금 백이 얇기 때문에 지켜둔 것 같아요. 이곳을 두지 않았을 때는 흙이 이곳 날일자를 하고 백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할까요?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백 전체의 생사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살기 급급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 칸 띈 것이고요. 사실 이 한 칸 띈 수도 좀 뒷맛은 나쁜 곳이에요. 왜냐하면 흙이 쪽을 밀고 찔러서 한 칸을 띄게 되면 백이 이곳을 나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이 뒤로 후퇴해야 되는데 흙이 또 밀고 들어가게 되면 뒷맛이 나쁘거든요. 이호영 선수가 기풍을 오뚝이라고 적었어요. 뭐 보통 뭐 실령, 네. 뭐 두터운 실령, 뭐 두터운 바둑 이런 걸 적는데 오뚝이, 예. 그리고 넘어져도 일어나서라고 적어 주었는데 포기를 모른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이호영 선수가 이렇게 급발진하는 저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본인 바둑의 단점으로 급발진이라고 적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뭐 수백 수천 반 두면서 장단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아마 고교동문전에서는 급발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마 상당히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절제하고 자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전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상당히 좀 의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집 차이가 더 벌어졌는데 그것은 이 뒷맛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붙이게 되면 백이 차단할 수가 없어요. 차단은 되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지르고 이곳이요. 네.
아 근데 이것은 조금 아까보다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거 자충이 되어 있어서 백이 단수 치고 이곳이 좀 끊어갈 수가 가능하네요. 아 지금 정재호 선수도 아, 마음이 쓰였을까요? 예, 좀 신경이 쓰였네. 네, 지금 백이 지키니까 차이가 또 많이 좁혀졌습니다. 근데 이 바둑은 흙이 좀 두텁게 처리가 되면서 좀 흙이 유리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부분적인 전투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요. 부분적인 전투에서 백이 좀 느슨한 수가 좀 나왔고 네. 예, 흙은 뭐 큰 자리를 다 차지를 하면서 좀 차이가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곳은 흙이 먼저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거의 선수가 되는 자리였거든요. 이곳 두게 되면 손 뺐을 때는 또 아, 선수는 아니네요. 그러나 이곳은 역근내기이기 때문에 이곳보다는 네. 큰 곳이었습니다. 상변을 안 받는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아 다시 급발진하나요? 그냥 받아두면 네. 그냥 무난한데요. 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수순이 백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곳을 먼저 처치해 있기 전에 먼저 찝었어야 됩니다. 찝어서 흑용수를 먼저 물어보고 이곳 끝내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흑이 이곳을 지키게 되면 그때는 이곳 찝는 수가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예. 이것은 좀 작은 부분이지만 미세한 바둑이었을 때는 승부에 직결될 수 있는 끝내기 수순이니까요. 이런 형태에서는 이 찢는 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호영 선수도 지금 형세가 뭐 많이 유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서두르질 않고요. 침착하게 지금 마무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왜 젖혀 있습니까? 아, 백이 뭐 들어가는 게 신경 쓰였을까요? 아니, 둘 거라면은 뭐 이런 곳을 둬야죠. 지금 백은 지금 이곳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둔다면 이곳 단수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흙이 늘게 되면 백도 이곳 뒷맛이 나빠요. 왜? 당연히 지금 이곳 두죠. 차이가 또 좁혀졌습니다. 지금 백이 쪽을 나와 끊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찝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일까요? 네. 찝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백이 뭐 나와 끊는다든지 그런 수들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이 젖혀 있는 수는 사실 큰 실수였습니다. 예. 다시 끊는 게 됩니까? 글쎄요. 있는 수 그렇게 좋은 선택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아, 여기서 정재호 선수가 받아줍니다. 아, 그건 아니죠. 지금 이 지킨 수로는요. 이거 붙였어야 됩니다. 붙여가게 되면 흙이 연결하더라도 이거 찝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거 차단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뭔가 흙의 약점을 노렸어야 되는데 지금 바둑은 백이 불리한데 뭔가 변화를 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를 뒀거든요. 아 용산고 앉아서 질 순 없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교환도 최대한 아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환하기 전에 먼저 붙여서 뭔가 차단을 하고 나중에 뭐 이런 쪽에 치중하는 수를 노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은 무조건 지금 최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런 교환 자체들이 이런 뒷맛들을 다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운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용산고등학교 시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분여 남았는데 이 4분이라는 시간은 페널티 3분이 포함된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1분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네.
네, 지금 차이가 좁혀지질 않고 있는데요. 이호영 선수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정재욱 선수가 응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정재욱 선수가 버텨야 되거든요. 지금 바둑이 나쁘니까 버텨야 되는데 지금 버티질 않고 그냥 무난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승부 호흡이 좀 좋은 선수들은 좀 바둑이 불리할 때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계속 버팁니다. 그리고 버티다 보면 또 상대가 실수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역전되거나 차이가 좁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재우 선수는 지금 정수대로만 두고 있어요. 네. 그것은 아마도 또 상대를 좀 의식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이호영 선수는 놓친 부분이 없는지 천천히 훑어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조금 지금 의아한 것은 지금 10집 정도 차이면은 상당히 큰 차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호영 선수가 그냥 쉽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상당히 좀 고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이 정도 우세를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 형세 판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곳이 흑 모양의 약점이거든요. 지금 이 흑 두 점은 잡혔습니다. 지금 백이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가 없군요. 흑이 있는 네. 순간 이곳 선수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순간 이 흑이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흑이 이제 연결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돌려고 했는데 이것도 쓰면 역전이에요. 이거 큰일 나죠? 예. 흑이 연결해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지금. 손길이 이곳을 향했다가 멈칫했거든요. 네. 예, 지금 이호영 선수 조금 불안합니다. 예, 지금 찝었죠. 지금 정재욱 선수가 침착하게 두면서 차이를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맥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예. 여기서는 이 치중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 수순입니다. 치중을 먼저 하고요. 흙이 이곳 받아야 될 때 이곳을 찝고 이곳을 찝으면 두 개를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백이 먼저 찝었기 때문에 네. 한 수로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한 집 차이가 나고 또 이곳까지 두 집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사소로운 것 같지만 두 집 차이면은 미세한 바둑에서는 뭐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장 끝내기라고 했지만 아직은 둘 곳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쌓이면 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또 나왔지만 이호영 선수가 이런 착각, 실수가 나오면 언제든지 이 10집의 차이는 또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검토실에서 각각 볼 수 있는데 네. 검정고시 검토실은 잠시라도 좀 철렁했겠습니다. 예. 만일 이 찝는 수를 보았다면 그러니까 지금 흑이 쪽 네. 두었을 때 이 찝는 수를 보았다면 가슴을 좀 쓸어내렸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재우 선수 시간 공제까지 7초이기 때문에 뭐 면하진 못할 것 같고요. 예. 사실 뭐 7초에 이 바둑을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 같고 네. 사실 용산군이 이제 페널티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페널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지금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승부와는 뭐 큰 영향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근데 이호영 선수가 뭐 지금 형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고 이 판의 전체 흐름만 놓고 보면 백집도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형세 판단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형세 판단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한 집이라 더 큰 끝내기를 계속 찾고 있네요. 네. 사실 이 속기 바둑에서 형세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예. 빠르게 형세 판단하다 보면 또
좀 칩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세 판단하는 시간을 오히려 정확한 끝내기, 정확한 술기를 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세 판단이 상대가 생각할 때, 예, 그때 해야 되는데 상대가 지금 뭐 생각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형세 판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용산군은 조금 전 시간 공제, 5집 공제를 받았고요. 지금 보니까 이용 선수가 형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세한 차이가 아니고요. 예, 지금 흑이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용 선수가 정말 신중하네요. 예. 근데 저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합니다. 예. 사실 좀 바둑이 유리하거나 그리고 막 그 자신감이 넘치거나 그럴 때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렇게 침착하게 안정적으로 두다 보면 이런 실수를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용산고등학교 두 번째 시간 공제입니다. 10집 공제입니다. 정재우 선수도 사실 이 바둑이 미세했더라면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좀 신경을 썼을 텐데 바둑이 불리하다 보니까 시간 안배를 하지 못했던 것 네. 같아요. 여기 찌르면 수가 났습니다. 예, 이 바둑 곧 끝날 것 같네요. 끊으면 뭐 수가 났습니다. 넘질 못한다는 예. 이야기인데 끝내기 많이 당하겠습니다. 예, 정재우 선수 본 것 같고요. 예, 바둑은 끝난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집 차이도 많이 나고 페널티 10집 받았기 때문에 뭐 차이는 많이 났지만 거의 결정타가 될 것 같네요. 네, 예, 정재우 선수도 봤어요. 예. 아, 안타깝네요. 차마 돌을 거두진 못하고 네. 이어갑니다. 사실 개인전이었으면 아마 빨리, 그러니까 일찍 돌을 거뒀을 텐데 아, 또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벤젤 5집 공제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나는데 왜 안 던지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전과 단체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책임감 때문에 쉽게 돌을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몰라서 안 던지는 게 예. 아니라 차마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그렇죠. 예. 아 근데 유고영 선수 너무 신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정재우 선수의 시간 사용을 설명해 드렸는데 네. 또 반대로 또 보시는 분들은 아, 저 정도 이겼으면 뭐 대충 두지 뭘 계속 생각을 하나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신중을 넘어서 네. 좀 과도한 신중. 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이용 선수 그때 시간을 보니까 한 12분여 남았을 때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둑이 어려운 장면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차이도 많이 났었고요. 네. 자, 뭐 이미 승부는 결정이 됐고 용산고등학교가 개각까지 갈 수 있을지. 사실 이 바둑을 둘 때 이 던지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던질 곳을 찾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그런 말이 좀 있었죠. 네. 사실 던질 타이밍이 흙이 찔렀을 때 가장 좋았어요. 아, 네. 아 이때 딱 찔렀을 때 던지면 아주 아름다운 그 타이밍이 되는데 그 타이밍을 정재우 선수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던지기는 좀 애매하고요. 네, 마무리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시간패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시간패 될 것 같습니다. 100시간 초과 시간패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까지 다 사용하면서 용산고등학교의 시간패가 나왔습니다. 네, 검정고시팀 이영남, 문영근, 이호용 선수까지 준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좋은 끝내기를 보여준 이호용 선수였고요. 아, 정재호 선수 아쉽습니다. 16강 마지막 경기의 1국이었습니다. 3인 릴레이로 펼쳐진 1국, 검정고시가 먼저 가져갑니다. 네, 오늘 1국 검정고시의 위기가 별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내용은 검정고시 팀의 완승으로 끝이 났고요. 초반에 검정고시 팀이 조금 유리하게 출발했는데 그 우세가 끝까지 지켜졌고, 뭐 초반, 중반, 종반 이 세 명의 선수들이 뭐 완벽한 좀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검정고시 팀이 왜 강팀인지 네. 보여준 한 판입니다. 자, 검정고시가 1국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또 용산고등학교는 2국과 3국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2국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